스케치북 있어? 스케치북. 아 있어? 나 써도 돼? 다시 그때 그날로. 큰일 났다. 네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줘야 돼. 그날로 밤새. 그러니까 내가 다 읽을 때 넘기면 안 돼. 그럼 내가 다음 가사를 모르니까 안 돼. 알지? 머리로 막아도 이때 넘겨. 그냥 애써 귀를 막아보아도. 너도 부른다는 생각으로. 오케이. 있어. 아 지금 무슨 이상한 맞아. 노래 하려고 그러는구나. 맞아 맞아. 우. 아 저거. 위 아래 위 여기 이거야.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그다음 우리 귀여운 거 하는 거다 이제. 네. 어. 계속 귀엽게. 겸허스러운 것 같아. 왜 이렇게 왜 이러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됐다. 나 괜찮아. 했는데.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너. 죄송한 도피로서 한동안 나 괴롭히던 이 속한 감기도다 나았어. 상대와 끝없는 사랑 얘기를 나누고 있을지 몰라. 잘했어. 너무 떨지 마. 목소리 너무 좋고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 좀 더 자신 있게 네네. 치고 들어갈 때 팍팍 들어도 돼요. 같이 더블이고요. 그냥 자신 있게. 네. 그러니까 후회가 없을 거예요. 그냥 뒤로 좀. 그럼 10대한테 그런 환호성 들을 일이 없잖아요. 너무 좋다고. 응.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시작이죠. I got a boy 멋진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내 맘 다 가져가 내 맘 다 가져가. 아 잘한다. 유나다 유나 유나. Watching 계속 봐. 박찬 여신! 아, 오케이, 오케이. 와! 잘한다! 앞에 친구가 너무 잘해서 일단 현무 오빠랑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우리 어떡하지? 라는 느낌의 서로의 사인을 보냈는데 그냥 거 그냥 아 진짜 우리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생각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겁나더라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학생들이 기대 많이 할 텐데 망했다 이거.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면서 불안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신나게 놀 준비 됐어요? 아 뭐야 이거밖에 안 돼요? 안 들으면 소리 질러! 네, 오늘은 위아래 공연은
저희 EXID 멤버들이 아닌 이 오빠들이랑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봐왔던 위아래나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음악 주세요. 버스킹 길거리 공연하듯이 해서 우리는 즉흥성을 좀 많이 요구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긴어게인 같은 무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 군무춤, 칼군무춤 그 엑소? 한이에게 100점 줍니다. 나머지 없어도 돼. 진짜 한이 혼자 해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나가면 돼? 한 번, 한 번. 야, 너. 아, 그래. 좀 가자. 아, 큰일 났다. 올게 왔다. 호응이 진짜 불에 타듯이 올랐는데 거의 용암 같았는데 제가 갑자기 이걸 부르면 애들 분위기가 갑자기 죽겠구나 라는 걸 느꼈죠.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한 번은 혼자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들리지 싶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길을 막아 보아도 그때 난 노래는 추억들을 부르지 원래 노래가 주혁 씨는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내가 내 얼굴로 불렀으면 돌날 났어요. 어떻게 분위기? 아 근데 주혁 어떡하지? 아 어떡하지? 와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 묻어둬야 하는 이미 흘러간 저를 위해서, 오로지 저만의 회복을 위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제 점수는요. 55점. 55점입니다. 남주혁은 한 60점 정도? 50점이 외모, 10점이 노래. 와 대박이다 이 조합이. Same face, same face. 끝에서 결국 끊어졌던 대화 너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와 끝없는 사랑 얘기가 있을지 몰라 Do your hands up 잠깐 집착이 되었네 The reality 현실은 너무 dirty 노력의 성과에 비교하는 잘못했지 자기 개발에 모든 시간 투자하고 너에게 맞췄던 내 기술 머리 잘라봐도 내 모습을 보게 된 사람을 내가 아는 캐치 거짓말처럼 너도 괜찮아지겠지 가끔 눈뜨기 다급 생각나는 이게 사랑의 자칫 널 이 맘대보다 훨씬 더
우리 강효성 군의 마지막 무대를 만나기 전에 또 MC 한 가지요. 제가 노을 노래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살짝 마평으로 보여드리고 강윤성의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리워 그리워. 원래 어떻게 하죠? 그리워 그리워. 시작. 그리워 그리워 네가 너무나 그리워서. 한번 더 줘요. 시작.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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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학생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의미가 아니라 랩에 관심 있는 친구와 노래에 관심 있는 친구가 같이 함께 했었던 무대이기 때문에 감사하죠. 감사해요. 왜냐면 이제 이끌어갈 세대들이니까, 다음 세대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서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바로섬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뭔가 너무 오랜만에 서서 왠지 아이들한테 압도당한 것 같아. 수많은 무대를 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무대였어요, 사실. 수요일 밖에 앞으로도 많은 발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